한적한 요 골목엔 때가 되면 사람들의 행렬로 붐비는 한 곳이 있는데요. 색다른 간판에 한번 놀라고 꽉 찬 자리에 또 한번 놀라고 눈길까지 사로잡은 게 있으니 정체는 바로 라멘. 매혹적인 라멘 등장에 홀린 듯 손이 빨라지는 사람들. 오, 맛있게 드세요. 최고예요. 완전히 여신 자격인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 애들이 열정이 있어, 열정이. 음식이 그대로 나오는 거야, 제대로. 애들이요? 이리저리 봐도 사장님 포스 풍기는 분이 안 보이는데. 혹시 사장님 어디 계세요? 제가 사장인데요. 어? 사장이에요? 두 분 다 알죠? 사장. 사장. 저희 이 88년생 용띠. 아. 간판에 88년생 마크가. 아, 그래요? 88년생 서울올림픽. 네. 아, 서울올림픽. 그 마크로 해서 저희 가게 이름이 되었어요. 저는 아. 이제 서브. 네, 홀 메인 이제 담당이고요. 저는 요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척하면 척척. 현상의 복식조를 연상케 하는 두 사람. 같은 중학교는 나왔는데 고등학교 때 많이 친해졌어요.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마음을 먹게 됐죠. 아, 오래된 아, 친구도 있었네요. 원래 사업을 하고 싶어 했고 저도 사업을 하고 싶어 해서 이제 어떤 사업을 할까 그 생각을 할 도중에 집중 좀 해주세요. 이런 라면집을 차리게 됐습니다. 집중해주세요. 어서오세요. 선생님. 인사해요. 이렇게 언제 들어오나 늘 긴장하는 이유는 아직 장사를 한 지 8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 아이고, 얼마 안 되셨네요. 그래도 요리에 대한 자부심 하나는 따라올 자가 없으니 뚝딱 완성한 라멘 한 그릇. 탄탄맨 나왔어요. 탄탄맨. 네. 탄탄맨. 네. 남녀노소 입맛 저격한 인기 메뉴라는데요. 육수를 쏙 빨아들인 면발 한 입에 침샘 폭발. 체면 불구하고 호로록하게 만든다는 이것. 저는 여기 오면 이것만 먹어요. 호소하고 매콤하고 정말 맛있어요. 한 번 맛보면 헤어나오기 힘들다는 탄탄맨. 너 어디서 왔니? 탄탄맨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사천 요리인데요. 이제 중국에 있던 요리가 일본으로 넘어가면서 일본식 탄탄맨이 됐다가 이제 그거 이제 그게 이제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국으로 건너오면서 이제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끔 변경이 좀 변형이 된 음식이 되는 거죠. 일본 전통식만 파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퓨전식 요리고요. 네. 재료는 이제 베트남 고추, 청양 고추, 그다음에 고기는 민지, 돼지 민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표고버섯, 그다음에 김치.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 베트남 고추의 특유의 그 매운맛이 또 있죠. 그 매운맛도 같이 느낄 수가 있는 거죠.